30천 원이요. 이런 느낌. 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정말 또 새로운 공간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600개 특집 이상훈이 기억에 남는 이상훈 TV 컨텐츠 베스트 15, 15. 벌써 영상을 올린 지가 횟수로도 4년하고도 한 3, 4개월이 지났고요. 그러니까 약간 좀 미스테리한 게 제가 그 컨텐츠 개수를 셌을 때는 사실 지금 601회입니다. 근데 영상에 있는 개수가 지금 600개라고 돼 있어요. 한 개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아무튼 횟수가 막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걸 좀 기념을 하고자 제가 뭐 100회 특집, 200회 특집, 300회 특집 이렇게 쭉 한번 달리고 있거든요. 이 600회 특집은 그동안에 에피소드가 있는 영상들 15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영상들이 기억에 남는지 또 한번 확인해보시고 혹시나 어? 나 그 영상 못 봤는데 어? 상훈이 형이 그런 것도 찍었어? 다시 한번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15위부터 1위까지 영상 링크들을 내용에다가 딱 담아놨으니까 들어가셔서 또 클릭해서 보시는 재미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15위, 공동 15위입니다. 네, 브이로그 중에 조회수 드럽게 안 나오는 스포츠 활동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농구도 그 3대3 농구했을 때 나름 컨디션이 굉장히 좀 좋아서 제가 세 골인가? 네, 그렇게 넣었어요. 더블 클러치 하는 모습도 한번 보실까요? 아하. 거의 90kg에 육박하는데 이렇게까지 진짜 네, 잘해 보이지 않나요, 그래도? 폼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요즘에 많이 쉬고 있지만 야구도 물론 삼진도 많이 나가지만 홈런 치는 거 한번 보십시오. 거의 뭐 그죠? 잠실 지금 주경기장도 날릴 정도로 네, 엄청난 비거리가 나왔습니다. 농구 실력, 야구 실력을 볼 수 있는 네, 요 영상들이 공동 15위 되겠습니다. 자, 14위는요. 400회 특집 레고 모듈러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뽑아봤습니다. 레고 유튜버 꾸삐와 또 이제 레고 호구 우리 서연아범님 해가지고 지금 모듈러 1위를 탁 뽑았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. 최근에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10만 뷰는 넘었더라고요. 네, 10만 뷰 넘으면 됐어요. 13위는요. 1:6 스케일의 배트모빌 영상입니다. DC는 기대 안 했어요. 나는 네, DC는 조회수가 안 나온 걸 알고 있고 네, 그랬는데 스케일이 큰 애들이 많이들 보시더라고요. 구로동에 무슨 어디 그 꼭대기 엘리베이터도 없어. 계단까지 가서 그 큰 박스를 제가 직거래 해왔어요. 그 당시에 한 60만 원대 주고 제가 그거를 사왔었는데 뭐 개봉 양품을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네, 기억에 남습니다. 12위는요.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잊게 한 그 영상입니다. 아무 노래 챌린지 스톱모션입니다. 그래요. 정말 허접한 실력으로 제가 한땀한땀 애기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아무 노래 챌린지를 했었는데 사실 이 스톱모션을 예전부터 기획을 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 병준이와 정환이 형이랑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네, 스톱모션을 좀 보여드렸었죠. 10편은 넘게 만들었었는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졌고 반응이 뭐 나쁘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기획하고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또 많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의도치 않게 중단됐고 이 아무 노래 챌린지가 거기에 시작이었다, 시발점이었다 욕한 거 아니에요. 또 언젠가는 또 특집으로라도 또 그런 컨텐츠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. 11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 자체가 코미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정통 리뷰, 정통 언박싱을 지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제 나름의 개그 코드를 좀 넣어가지고 제가 그 라이프 사이즈라고 네, 그 일반 코스튬 하신 분들을 이렇게 조금 했었어요.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찍었는데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일부 구독자분들은 뭐 속았네? 뭐야? 아니잖아? 뭐 이렇게 되게 정자로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찍었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. 12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인 뭐 리뷰 컨텐츠나 그런 방문 컨텐츠 외에 거의 유일하게 했던 개그 컨텐츠고 작년 8월쯤이 10주년이었더라고요. 제가 2011년 8월에 그 감사합니다가 런칭을 했었는데 그냥 10주년 기념으로 정태호 선배랑 송병철 선배에게 좀 부탁을 해서 윤영민 소극장에서 그렇게 약간 그냥
옛날 느낌을 좀 내고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래도 보신 분들은 또 재밌게 의미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영상도 제 영상 중에 좀 기억에 남아서 탑10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. 자 그럼 9위 한번 보시죠. 난 너무 섭섭해. 그 명품 잭 스페로우 피규어를 예? 해적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바닷가 제주도까지 가서 내가 협재 해수욕장에서 그거를 비바람 불고 막 루즈 다 날아가는데 그거를 그렇게 가서 찍었는데 그래도 제 나름의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어요. 제가 원래 코로나가 없었다면 프랑스 가서 에펠탑 앞에서 에펠탑 조립하기, 콜로세움 앞에 가서 콜로세움 조립하기 이런 콘텐츠까지 원래 기획을 했었다고요. 뭐 이런저런 핑계로 네, 여건상 가지는 못했고 그러다가 제가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네, 바닷가 앞에서 잭 스페로 선장을 리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조회수는 저조했다. 8위 한번 만나보시죠. 내 조카가 네, 이상호 TV에 방문을 했었습니다. 그때 그 벌써 보시면은 그죠? 제가 그 집 앞 상가에 20평짜리 그때 이제 시크릿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거기 있을 때 5살 때 방문해 진짜 너무 애기다. 지금 초딩이에요. 이제 8살이에요. 우리 서준이가 그 레고를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졸업 선물로 레고 마인크래프트를 받았어요. 2월이잖아요. 근데 4월쯤 이제 서준이 생일에 맞춰서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어린 것이 외삼촌이랑 같이 조립을 하고 싶어서 그 마인크래프트 받아놓은 그 레고를 2달 동안 참고 안 뜯었어요. 나는 이제 41살에도 레고를 사고 있지만 10살 넘어가면 이제 또 벌써부터 게임 많이 하더라고. 좀 닌텐도 너무 많이 하는데 레고로 좀 돌아와 서준아. 탑 7, 7위 보시죠. 이상훈 TV의 굉장히 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. 핫토이로 이 유튜브 시작을 했고 지금 뭐 엄청난 제 나름의 이제 컬렉션들을 구성을 했는데 핫토이 본사에서 이 길가메시 프로토타입 리뷰를 저에게 주셨고요. 핫토이 역사상 프로토타입을 영상으로 이렇게 리뷰했던 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고 덕분에 같이 가가지고 또 우리 마동석 형님과 또 얘기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 피규어들도 같이 뭐 구경했었던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. 식사는 하셨어요? 같이 하시나 보죠? 그 뒤로 연락이 없네.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자, 6위 어떤 영상일까요? 함께 보시죠. 진짜 최근 영상들 중에 가장 카메라 꺼지고도 감탄을 많이 했었던 네, 진미롱님 컬렉션입니다. 그래서 모든 수집품들이 다 너무 멋있었지만 특히나 레드 우레시 제 우상이었던 그 배우분이 실제로 썼던 슈트들, 네, 헬멧들 이런 것들을 실물로 이제 감상을 했을 때 그 밀려오는 감동은 대단했고요. 뭐 바이오맨 컬렉션까지도 다 이렇게 수집품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좋았어서 개인적으로도 눈호강을 했었고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사실 본인의 수집품을 위탁 전시, 특별 전시를 또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. 자, 상훈이가 뽑은, 네, 상훈이가 기억에 남는 600회 특집 추억의 탑 15! 이제 탑 5만 남았습니다. 아, 진짜 뭐, 이제부터 멋진 아니겠습니까? 네, 탑 5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! 정말. 내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아쉽다라고 욕도 많이 먹고 내 스스로도 정말 너무 슬펐고 네 빌려서 리뷰를 했는데 마텔 볼트론을 네, 제가 박살냈습니다. 청사자 네, 정말 사지가 갈갈이 찢겨가지고 네,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파손이 나서 중고나라에서 뭐 100만 원씩 주고 뭐 사서 뭐 다시 드렸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남의 물건을 사실 박살내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죄책감도 사실 상당히 컸었고 너무 사장님께서 그렇게 또 조금 되게 쿨하게 받아주셨지만 그래도 제 가슴 한 켠에는 굉장히 아픈 상처로 남아있어요. 예. 자 그러면은 탑 4, 4위 어떤 영상일지 함께 보시죠.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상훈 TV 뮤지엄으로 네, 우리 구독자분들을 초대를 했었어요. 그래서 뭐 맛있는 간식도 먹고 이벤트도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뒤로 네, 이 역병이 창고라면서 네, 2년 반을 문을 닫아놓고 네, 개인 스튜디오로만 썼습니다. 아쉬웠지만 또 이 영상이 남아있어서 사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아, 이날이 다시 오기를 또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. 이제 곧 오픈을 할 예정이고 오픈을 하면 월요일 빼고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언제든지 네, 오실 수가 있습니다.
제가 있으면 저와 또 추억도 공유하시고 제가 없더라도 네, 그동안에 600편의 영상을 네, 마주하면서 봤던 컬렉션들 직접 눈으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3위 기다리고 있습니다. 3위 어떤 영상일까요? 함께 만나보시죠. 뭐 이상훈 TV의 네, 위에 계신 분이죠. 군림하고 계신 우리 등짝 여신님의 최초 네, 얼굴 출연입니다. 진짜 피규어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떤 피규어가 또 좋은지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네,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네, 1위가 할리퀸을 또 이렇게 뽑았더라고요. 너무 재밌었고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세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네, 다 했는데 다 마치고 나서 제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오빠, 이 영상 안 내보내면 안 돼? 컨펌을 받았습니다. 시사를 해가지고 시사분을 와이프한테 드리고 자, 어떻습니까? 그렇게 허락까지 받아서 어렵게 내보낸 그 특집. 그래서 저는 기억에 좀 남아요. 자, 그럼 대망의 2위 어떤 영상일까요? 함께 보시죠! 최신 장난감 중엔 가장 센세이션했던 장난감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봤을 때 좋아하고 신기하겠다 해서 네, 영상을 올렸었고 그 영상이 아니다 다를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. 쇼츠 좋아요가 100만 개가 넘었더라고요. 그러고 보면 나도 정말 이 조회수와 좋아요에 좀 연연하는 게 자,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아 있습니다. 정말 600편 가까이 되는 이 영상 정말 4년 4개월 동안 영상을 찍었는데 그중에 상훈이가 기억하는 1위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 어떤 영상일까요? 함께 보시죠. 이게 2018년 크리스마스 한정판으로 직원들에게만 줬던 레고예요. 그래서 편집을 해주신 유 팀장님이 또 엠버서더셔서 그 레고를 선물로 받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한정판이고 사실 이제 살 수 없는 제품이니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조립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산타클로스, 뭐 루돌프 아 뭔가 제가 원하는 컨텐츠는 아니었어요. 근데 그래도 우리 뭐 팀장님 믿고 한번 오픈을 해서 조립을 해봤죠. 근데 이제 예, 그렇게 제 어릴 적 주인공 피규어를 만나면서 뭔가 조금 울컥했었던 네. 항상 제 주인공이었던 피규어예요. 똑같아요. 앞에 있는 이런 프린팅이랑 이 검은색, 네, 이 까만색 이게 엄청 멋있어 보여서 그런 영상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영상 보시고 본인의 추억도 많이 소환을 하셨던 그런 시간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상훈 TV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게 저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단순히 이 피규어가 뭐 잘 만들었다, 못 만들었다, 뭐 평가 제가 뭐 어떤 무슨 눈을 갖고 있기에 뭐 평가하겠습니까? 그냥 컬렉터 입장으로서 보여주면서 뭐 관련된 장난감의 스토리를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이 장난감에 얽힌 추억을 공유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네, 이상훈 TV의 뭔가 본질, 네,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600회 특집으로 상훈이가 기억에 남는 이상훈 TV 네, 추억의 탑 15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. 여러분들 뭐 조금 뒤늦게 이제 제 채널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, 상훈이가 옛날에는 또 저런 영상들도 찍었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초반부터 함께 오신 분들에게는 아, 저런 적이 있었지 추억을 또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이상훈 TV 네,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을까요? 댓글 남겨주시면 또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우리에게 추억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